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집밥의 매력을 알려주실 임종현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 오랜만에 또 취업이 찾아오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요리도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요즘 또 환절기잖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네. 감기 걸리신 분도 많다, 체력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이럴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네, 날이 추워지면은 입맛이 잃기 쉽거든요. 그래서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입맛도 회복하고 몸도 튼튼해지는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네, 소세지와 김치를 넣어서 김치찌개를 준비했고요. 단맛이 있는 밥반찬이죠. 고구마 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언제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시지 김치찌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자, 지금 저 앞에 친근한 소시지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참 네. 많이 먹었었고 네. 도시락 반찬으로 지금 이렇게 네. 소시지와 김치만으로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셔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조금 얼큰하고 따끈따끈하게 끓여서 이제 예.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요. 자, 우선 소세지 이거를 같이 한번 썰어보실까요? 칼집을 좀 내줘야 되죠, 이 네, 소세지. 그래야 여기에 김치 국물이 배어들어서 더 맛있게, 그리고 모양도 더 좋아지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만 파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네.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또 한번 칼집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김치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김치도 잘 익었어요. 그래서 김치 속을 털어내줘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네.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쥐고서 살짝 털어주게 되고요. 무채가 있을 때는 살짝 긁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 속 안까지도 네. 다 이렇게 긁어서 넣어야 맛있는 줄 알고 넣었었거든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텁텁하고 조금 이제 깔끔한 맛이 조금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네. 것도 있고 조금 지저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속들은 좀 이렇게 걷어내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또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재료가 있어요. 요거는 당면이거든요. 네. 이거 면을 조금 넣게 되면은 더 요것도 건져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면을 쓸 때는 조금 물에다가 담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고요. 이거 좀 미리 좀 불려야 되는 거죠? 네, 한 10분 정도 10분 미지근한 정도.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금방 부드럽게 됩니다. 참 이 당면이라는 게 나가서 먹으면 왜 그렇게 사리를 추가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당면 대신에 라면 사리도 좋고요. 네. 또는 이제 흰떡 있잖아요. 흰떡. 아. 네, 흰떡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파를 양념으로 제가 어슷하게 썰어서 한 반대 정도만 준비를 또 네.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밑국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멸치국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늘 해보셨으니까 예. 아시겠지만 멸치가 비린내 날 때는 살짝 볶아가지고 물을 붓고서 끓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이 소세지 김치찌개를 끓이다 보면은 이렇게 조미료 이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천연 조미료를 조금 넣어주게 되면 예. 더 깊은 맛이 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김치를 볶으러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자, 고추기름을 먼저 내가지고 김치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넣지 않고 소세지를 넣는 거기 때문에 예. 김치를 볶아서 조금 매콤하게 내보도록 할게요. 살짝 자, 기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고요.
살짝 볶아주는 거예요. 너무 센 불에서 오래도록 볶게 되면은 까맣게 타겠죠. 타겠죠. 예. 예. 쓴맛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서 살짝 끓는 모습이 보여요. 이럴 때 이제 김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김치 넣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 뚝배기에다 하는 게 맛이 참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예, 더 뜨거운 맛이 오래도록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뚝배기입니다. 혹은 이렇게 김치를 볶을 때 참기름에 볶으면 어떨까요? 참기름은 너무 잘못하면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쓴맛이 나네요. 예, 쓴맛이 나기도 하고 그 참기름 때문에 그 참기름의 고소한 맛 때문에 저기 김치의 맛이 조금 예 덜 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김치의 깊은 맛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촉촉하게 잘 볶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밑국물을 여기다가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자, 자, 다 부어주세요. 멸치로 우려낸 밑국물을 네. 김치가 부드럽게 되도록 끓인 다음에 소세지 넣고서 이제 끓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뚜껑을 덮고서 끓여보도록 하고요. 국물이 끓 동안 네. 저희는 고구마 조림을 한번 계속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고구마가 종류가 참 많잖아요. 네.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네. 오늘은 그럼 어떤 고구마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오늘은 이제 간장에다가 조릴 거라서 밥반찬도 될 수 있고 간식도 될 수 있는 그런 고구마예요. 아무래도 물렁한 고구마보다는 단단하면서도 조금 밤처럼 고소한 그런 이제 고구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밤고구마예요. 밤고구마. 네, 예. 그러면 썰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같이 좀 네. 썰어주시면 더 좋고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하나요? 껍질째 할게요. 네. 껍질이 굉장히 연하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주시고요. 네.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한 입 크기로? 네, 한 입 크기로 조금 각지게 썰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고구마는 전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전분을 빼줘야지 되겠죠? 물에다가 담가서 조금 전분을 빼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너무 크지 않게요. 네. 너무 크면은 이거를 한번 튀김을 할 건데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고구마는 주로 간식용으로 많이 먹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네. 튀김을 해서 맛탕처럼 드셔도 좋고요. 오늘은 어찌 보면은 마탕도 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고구마 조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깍둑썰기를 해서 네, 물에다가 담그세요. 전분을 빼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와, 물도 넉넉히 준비해 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채 있으면 채 좀 하나 주시면은요. 이렇게 비벼서 씻어주세요. 겉에 붙어있는 이 전분기를 조금 뺀 다음에 튀김을 해주게 되면은 조금 더 바삭한 느낌으로 튀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 저어줬는데도 네. 전분기가 확 빠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종이 타월을 조금 더 주시면요. 네. 여기다가 아니면 깨끗한 면보 있죠? 면행주로 네. 해서 물기를 걷어주셔야지 돼요. 여러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셔야지 되거든요. 기름 속에서 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빼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한번 튀겨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약간 고구마 마탕 같은 느낌도 좀 들겠네요. 그럼요. 네. 일단은 온도 체크를 해볼게요. 하나 정도를 넣어보시죠. 조금 약해요, 온도가. 네. 조금 기다리셔야지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게 이제 그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넣을 때는 조금 가까이 가져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고구마 조림이잖아요. 네. 조림 반찬인데 지금 기름에 튀기고 있거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구마는 잘못 조리면은요. 이게 물러지지도 않고 또 이제 물러지게끔 한다고 해서 오래도록 이거를 조림을 하게 되면 부서져요.
모양이 없어지죠. 으깨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튀김을 해주게 되면은 보다 모양 있게 쉽게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구마를 미리 좀 튀겨주면 졸였을 때 부서지거나 으깨지지 않는다. 네. 그럼 몇 분 정도 이렇게 튀겨주는 게 좋을까요? 이제 고구마가 조금 색깔이 있어야지 되고요. 네. 색깔이 나면서 속까지 익어야지 되니까 한 뭐 10분? 10분 정도? 예, 5분, 10분 이 정도 튀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튀겨져야지 네. 될 것 같고요. 기다릴 동안? 네, 옆에 이제 김치찌개 한번 열어볼까요? 잘 끓고 있죠? 어머나. 그리고 이 지금 소세지 김치찌개인데 네. 무슨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네. 오로지 김치만으로, 그렇죠? 네, 지금 고추기름에다가 이렇게 김치만 볶아서 멸치 국물만 붓고서 끓이고 있죠. 네. 이제 김치가 부드럽게 익은 듯해요. 네. 그러면은 소세지를 넣어서 조금 더 깊은 맛을 내보도록 하죠. 네. 네. 칼집을 넣어서 요 칼집 사이로 김치 국물이 배어들면은 더 맛있거든요. 여기 이제 김치에서 이제 네. 짠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멸치 국물에도 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먹어보고 부족한 간은 여기다가 소금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간이 필요 없고요. 소금 간만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다진 마늘이거든요. 다진 마늘 넣어서 조금 더 마늘에 향을 더 넣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김치가 여기 짜면은요. 이럴 때 짜면은 조금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이 두부예요. 아, 두부.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썰어서 몇 조각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다 막 짜다고 물을 자꾸 넣게 되면 안 그거는 되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량만. 김치 국물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최후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저녁 식탁에 무조건 이 소시지 김치찌개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네네. 그리고 이 김치찌개가 뭐 여러 가지 막 넣는 게 아니라 네. 오로지 멸치 국물과 김치만으로 맛을 낸다니까 네. 하기에도 편하고 먹고 건강해지고 또 네. 좀 일석이조라서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시지 한 가지만 넣었는데도 약간의 부대찌개 비슷한 냄새가 맞습니다. 나죠. 예.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옆에 보시면은 네. 고구마가 잘 익고 있거든요. 예.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볼까요? 익었는지? 자, 색깔은 조금 더 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찔러보죠. 그럼 찔렀을 때 푹 들어가줘야 되는 건가요? 네, 들어가줘야 돼요. 오케이. 들어가죠? 네. 이제 다 익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건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 건질게요. 네. 네. 자, 요거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조금 더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튀김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간장을 다시 한번 간장에서 이렇게 졸일 거니까 네. 이 정도만 색깔이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간식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맛있고 또 이제 제철이다 보니까 달달해서 맛이 참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직접 팬에다가 여기에 이제 양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물이에요. 물 넣어주시고 간장. 간장. 네, 간장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설탕. 설탕. 그리고 이거는 맛술이에요. 맛술. 조림할 때 조금 쓰면은 단맛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은 소량만 조금 넣고서 끓여주시면 되는 거죠. 깨는 나중에 넣을게요. 네. 자, 이거 끓여지는 정도는 거품이 생기면서 뽀글뽀글 이게 이제 느낌이 조금 수분이 줄어들면서 이제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튀긴 고구마를 넣고서 막 섞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조금 끓여줘야지 되겠어요. 이게 맛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양념은 감자조림과 같은 양념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고구마로만 바뀐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혹시 튀기는 게 부담스럽고 기름 양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그렇다 싶으면은요,
그냥 기름을 이렇게 깔리게끔 해놓고요. 이렇게 지지듯이 예, 구워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서지는 것을 막아줘요. 네네. 고구마 넣고서 버무릴 때는 조금 약한 불에서 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커다란 기포가 생기고 이제 점점점 이제 작아지거든요. 자, 자 됐어요. 그러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구마 참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섞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 수분이 조금 없어지면은 더 좋아요. 그러면 마탕처럼 이렇게 실처럼 쫙 일어나거든요. 네. 자, 국물의 바닥에 이렇게 조림장이 없을 네. 때까지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고구마 조림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완성 접시를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졸여지는 동안에 그러면은 옆에 찌개, 네. 찌개도 마무리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당면하고 파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넣어주고요. 당면은 부른 거기 때문에 금방 익거든요. 네. 네, 파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혹시 더 매콤한 거를 원하면은 청양고추를 여기에다가 한두 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김치찌개네요. 네, 지금 다 이것도 고구마가 이렇게 졸여졌어요. 네. 마지막에는 깨만 깨로 네, 깨만 솔솔 뿌려주면은 되겠고요. 혹시 뭐 이렇게 너트 종류 있잖아요. 네. 잣도 좋고 호두 탕콩 다 좋아요. 뿌려주시면은 아이들 예 간식으로 좋죠. 또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간장. 집어먹고 싶네요. 지금. 네네네. 어우.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감자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달콤 짭조름한 반찬 고구마 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지금 저쪽에서도 소시지 김치찌개가 저 다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옮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를. 아이고야. 눈으로 먹고 냄새로 먹는 기분인데요. 자, 개운하고 맛있는 소시지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달콤 짭조름한 고구마 조림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고구마를 바삭하게 튀겨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양념에 졸일 때 고구마가 잘 으깨지지 않는다는 사실. 한입에 쏙쏙 먹다 보면 기분까지 업! 고구마 조림으로 별미 반찬을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소시지 김치찌개와 고구마 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소시지 김치찌개는 먼저 비엔나 소시지는 사선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배추김치는 양념을 털어내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대파는 어슷 썰어주세요. 달군 뚝배기에 기름을 두르고 고춧가루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먹기 좋게 썬 김치를 넣어 달달 볶은 뒤 멸치 밑국물을 부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멸치가 부드러워지면 칼집을 낸 소시지를 넣어줍니다. 소금, 다진 마늘을 넣어 한 번 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불린 당면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어슷선 대파를 넣어 살짝만 끓여주면 소시지 김치찌개 완성! 고구마 조림은 우선 고구마는 한입 크기로 썰어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런 다음 키친타월로 살포시 눌러 물기를 빼주세요. 180도로 예열된 기름에 고구마를 넣어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달군 팬에 물, 간장, 설탕, 맛술, 참기름을 넣어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튀긴 고구마를 넣어 졸여줍니다. 졸인 고구마에 통깨를 솔솔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고구마 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소시지 김치찌개와 고구마 조림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날씨가 쌀쌀해져가고 있는데 네. 이런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고구마 조림부터 제가 예. 담아드릴까요? 와, 고구마가 왜 안 잡힐까요? 맛탕을 제가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과연 어떤 맛일지. 어때요? 이 고구마를 한번 튀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양이 부서지지 않고. 그렇죠. 저는 이 고구마 조림보다 감자 조림을 많이 먹어봤었는데 그때 그 조림들은 이 알갱이 크기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지 막 부서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모양도 그대로 있고 사이즈도 작다 보니까 먹기에도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알감자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알감자도 이렇게 튀겨서 조림을 해주게 되면 껍질이 쭈글쭈글해져서 굉장히 모양 있게 잘 되거든요. 와.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림과 마탕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튀겨야지 된다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지만은요. 그래서 모양이라든지 그 구수한 맛은 오히려 튀겨서 해내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번에는 소시지 김치찌개. 와. 와. 아우. 느낌 좋은데요. 네, 아우. 사실 이렇게 김치찌개 처음 먹으면 이런 당면 같은 거 제일 먼저 건져 그렇죠. 먹게 되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서. 천천히 드세요. 와, 선생님. 네.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당면만 먹었는데 이 김치찌개 전체의 맛이 느껴지거든요. 다른 어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그 김치찌개 이상의 맛을 내줍니다. 그래요? 와, 맛있게 잘 드시네요. 와, 김치도 싹싹 이러면서 이번에는 소시지 드시고. 소시지. 먹는 것만 봐도 제가 행복해지는데요. 선생님, 이 맛입니다. 사실 이렇게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갈 때 이런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많이 땡기거든요. 그렇죠. 먹고 나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쫙 나면은 아우, 자, 깊어가는 가을밤에 이렇게 추워지는 가을밤에 여러분들에게 따끈한 찌개와 함께 좀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요리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오독오독 씹는 재미가 있는 무말랭이 김치와 보들보들 부드러운 팽이버섯 달걀국 절대 놓치지 마세요.